아이들은 며칠 후 시골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할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지야, 이거 껍질 벗겨. 아니. 어머니들이 이거 선물 받으면 제가 또 벗고 있을까? 좋아져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좋아요. 왜? 아, 할머니들 위해서 선물 포장하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는 내내 즐거움과 기대가 가득한 아이들.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즐거운 일이 펼쳐질까요? 드디어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제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남 영광의 작은 시골 마을.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오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 어르신들의 식사 대접을 도왔는데요.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할머니. 얼마나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많아. 기가 막히세요? 기가 막히게 많아. 학생들 오늘도 공연 잘했지요. 먼저도 창구경 잘했으니까 보기 좋았어. 기분이 좋았어. 그날 저녁 드디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특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들리진 않지만 울림과 진동으로 자신들만의 소리를 보여주는 아이들. 무대 위에서 펼친 세 명의 연주는 그 어떤 난타 공연보다 완벽했습니다. 곧이어 홀더 아이들이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한 달 반 동안 땀 흘려 연습한 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춤을 추는 아이들과 호흡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 공연장 밖에선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이들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네, 마지막 공연인 강강술래에 네. 맞춰가지고 한복으로 갈아입히는 중이에요.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 강강술래를 전수를 받았거든요. 아, 이곳 마을 어르신들.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예, 그 공연을 같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엔딩 공연으로 하려고. 어느덧 공연의 마지막 순서.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배운 강강수월래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즐겁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센터 아이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세상 속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어떠셨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고 좋아요. 재밌고 좋아요? 예. 너무 신났어요. 아마 신나고 제일 좋네요. 잘 먹고 잘 놀고 재밌게 놀다. 예. 얼마나 고맙소.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행복했고 아름다워서 좋았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좋아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1박 2일의 공연은 사람들의 온기로 마주 잡은 손으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 없는 세상에 갇혀 밖으로 나오길 두